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GDP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부채가 많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또 하나 이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2003-4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300조, 350조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0조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하루 20분 습관,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하는 20분 경제과외 시간입니다. 경제과외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가장 도움을 드리고 싶다, 저도 궁금한 것 하나가 가계대출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들 전 국민이 빚쟁이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가계부채 진짜 심각합니다. 요새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임대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다중채무자다라는 발표가 있고요.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 우산 공제를 해지할 정도로 요새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3천조 원을 육박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는데 과연 뭐 나라가 괜찮은지도 문제지만 사실 개인이 괜찮은지 여러분 너무너무 걱정될 겁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올해 내년 어떤 나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져야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이분에게 얘기를 들어야 되죠. 우리는 자 신한은행 WM그룹 오건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결 좀 해주고 가요. 아니 뭐 해결을 못 해주지 남의 짓을 어떻게 해결해. 그래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좀 위험한 길로 가는구나,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 네네. 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실 때 3000조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 3000조가 조금만 우리가 이제 저 팩트 체크 를 좀 해보면 네네네. 이게 2000조하고 1000조로 좀 나눠야 되는 게 1000조는 전세도 가계부채 일종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때는 네. 그 3000조가 되는 거고요. 전세를 제외하면 2000조 정도예요. 근데 이제 2000조도 절대 적은 게 아닌 게 네.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GDP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부채가 많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GDP에 예, 그렇습니다. 정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또 하나 이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좀 둔화되지 않았어요 요새는? 최근에 조금 둔화가 됐죠. 네. 이게 2003년도 4년도로 가면은 네. 그때 당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0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 2003-4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카드 대란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카드 대란은 그 자체로 가계부채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가 300조, 350조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000조입니다. 아, 20년 지났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 규모의 부채의 네. 규모 자체가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가계부채라는 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부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정부 부채가 있고 기업 부채가 있고 예, 예.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네. 정부가 부채 관리를 잘할까? 기업이 부채 관리를 잘할까? 가계가 부채 관리를 잘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되게 어렵네 이 문제. 예, 근데 잠깐 보면 정부 자체의 부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네, 네. 기업 같은 경우도 웬만해서는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재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가계는요. 정말 각양각색으로 부채 관리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채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재무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지식이 다소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있죠. 그러면 가계 같은 경우는 이 부채 관리에 대해서 불균등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가 더 취약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계가 부채 관리에는 조금 더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네. 뭐가 있냐면 경제의 3주체를 배워요. 네. 그게 정부, 가계,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가계는 저축의 주체 내지는 투자의 주체라고 배웠어요. 네. 그럼 가계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은행이 그 돈을 기업에 빌려주고 기업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생산하고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계에 월급을 주고 그렇죠. 그럼 가계가 그 월급을 받아서 물건을 사고 이게 가계와 기업이 균등하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계는 저축의 주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계부채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기업부채보다 그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거의 비등비등하거나 조금 더 많은 정도가 되거든요. 어... 그럼 교과서가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 물론 이게 지금 교과서에 정면 도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가계가 실제로 부채를 이렇게 많이 낸 게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일이고요. 가계는 정부나 기업에 비해서 부채 관리에 불균등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 부채에 대한 대응도 되게 어떤 경우에는 현명하지 못한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외부의 충격이 다가왔었을 때 아무래도 가계가 조금 더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계 부채가 많은 게 우리한테 결코 좋은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쏠림 현상도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이쪽으로 확 쏠렸을 그렇죠. 때는 네네.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채 관리를 잘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너무 과해졌을 때는 줄이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가계 같은 경우는 계속 잘못된 경우에는 부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처할 수가 있고요. 아하. 경기가 둔화가 됐었을 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성장하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내수가 약하고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가계가 수출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네. 부채가 있더라도 버는 돈이 있으면 근데 가계 같은 경우는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네. 자영업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자영업이 기업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계에 속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네.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결국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계가 큰 충격을 받게 됐을 때는 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소비가 줄어들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성장의 잠재력이 둔화가 됩니다. 둔화되죠. 예, 그래서 가계 부채라는 게 너무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이거는 결코 좋은 스토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렇게 가계 부채가 네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이제 뭐 원인이야. 이제 뭐 끼워 맞춘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네.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IMF 외환위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외환위기 때로 잠깐 가보면 네. 97년도 외환위기를 핵심은 뭐냐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크게 늘렸다가 빚내서 네. 설비 투자를 늘렸다가 무너졌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게 됐었던 네. 기업의 파산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게 뭐냐면 네.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기업들이 98년, 99년, 2000년대 가지고는 아무래도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데 굉장히 두려워요. 그쵸. 왜냐하면 네. 잘 나가던 기업이 너무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빚을 내는 게 무서워져요. 그러면 빚을 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지 못하죠. 네. 그럼 고용이 창출되지가 않아요. 그럼 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면 가게는 결국에는 줄어들죠. 그래서 혹시 단어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 분들은 별로 안 쓰지만 4,5정, 5,6도, 3,8선 기억나세요? 너무 기억나요. 예, 예,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때 이게 우리나라가 해고가 엄청 그렇죠. 일어났었어요. 실업대란을 겪었던 게 네. 2000년 IMF 이후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했던 때라고 볼 수가 있고 실업률 엄청 높고 네,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실업 대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케이스지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사실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게 되면서 만성적인 취업난에 처하게 된 게 지난 20년의 역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돈을 풀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실물경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돈을 풀어주더라도 이 돈을 받아가지고 설비 투자를 기업들은 하질 않죠. 대출을 받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가게가 결국에는 기업에 대출해줄 수 없으면 은행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담보대출이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 지난 몇 년간은 훨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 쪽으로 그 유동성이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집값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점점 더 늘어가게 되는 데는 부동산 가격이 뛴 것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성적인 고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영업이 늘어나게 되고 자영업이 늘어나면서 거기서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예. 지난 몇 년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20년간 쌓여온 거죠. 쌓여온 예, 예. 거네요. 그렇죠. 쌓여온 거죠. 보니까. 예. 지난 20년 동안을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최근에나 금리가 올랐지 금리가 낮았지 않습니까? 맞았죠. 금리가 낮은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사람들은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불과 3, 4년 만에도. 예, 그렇죠. 그래서 금리 안 오를 거잖아. 이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영끌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영끌의 핵심은 집값이 오를 거야 이것도 있지만 금리가 올라도 크게 안 오르니까 부담은 안 돼. 그러니까 집값 오르는 건 해지하고 싶어
이게 영끌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안 쓰는 사람은 그렇죠. 바보 취급받고 네, 그렇죠. 넌 도대체 그렇죠. 금융을 모르는구나 이런 네네. 식으로 상대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면 금리가 낮은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니까 그치. 가계에서도 부채가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불필요한 부채까지 늘었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투자하고 연관된 그런 형태의 부채들도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렇게 크게 쌓여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나리오가 네네.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가계부채라고 얘기해도 이게 내 부채라는 생각이 안 들고 네네. 아직도 가계부채 막 3천조야 나만 빚진 게 아니고 너도 나도 네. 다 빚졌어. 이 시나리오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되게 궁금하고 가계부채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부동산에는 어떻고 그 다음에 취업은 어떻고 이게 실업률이 높아질지 기업은 어떻게 행동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네네. 둘러싼 그렇죠. 게 네. 어때요? 가계부채를 중심에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뭘 네.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금리 먼저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금리를 네. 바라보면은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가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아니,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되겠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줘야지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금리가 낮은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아까 보시면 2004년도에는 금리가 한 4% 했거든요. 네. 그때는 300조였어요. 그럼 300조에 4%면 한 연 12조 정도 이자를 내겠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3%까지 이렇게 내려왔어도 사이즈가 2000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보다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있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하게 되냐면 가계부채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을 경계하게 된다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네. 기준금리를 낮춰서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 안정적인 낮은 금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앞으로 계속? 네,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를 억제하려면 너무 낮은 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금리가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한 어느 정도로 예, 얘기하나요? 뭐 그 레벨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면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냐?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금리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금리가 내려간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내려갔다 뛰었다 내려갔다 뛰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계속 낮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내려갔다 뛰었다 내려갔다 뛰었다 하면은 부담을 느끼게 되죠. 네, 느끼죠. 이렇게 됐었을 때는 아무래도 가계부채의 증가가 빠르진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예를, 돈 빌릴 네. 때 한 번 생각할 거 열 번 생각하겠지. 네, 그렇죠. 한국은행에서도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금통위에서도 가장 이슈가 된 게 올해 이제 한 2분기에 가계부채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한 6조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6, 7조 네. 정도. 근데 그 6, 7조 정도 더 늘어나니까 시장에서는 지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계속 보여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금리를 갖다가 낮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금리 사이드에서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옛날로 돌아가면 다시 낮은 금리로 돌아갈 거야. 생각보다 그 속도가 되게 느릴 수가 있겠죠. 가계부채의 증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한 3%대 후반 정도를 좀 네.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금리도 거기에 붙여가지고 이게 대출금리가 워낙에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뭐 5, 6% 정도 나오는 것들도 있고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네.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출금리가 옛날처럼 바닥으로 붙어버리거나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걸 우리는 첫 번째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그거를 예. 기본으로 깔고 내가 돈을 갚을지 있는 네네네. 돈을 네네. 그런데 막 이 그 전에 우리 작년 올해 초나 작년에 네네. 걱정했던 것처럼 막 미국이 빅스텝을 계속 가서 우리 따라잡아야 돼서 거의 뭐 7% 8% 더 올라갈 거다. 네네네. 이것까지는 안 가는 건가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더 인상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차가 벌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원래는 그게 공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미국 금리가 5고 우리나라 금리가 3.5거든요. 네. 그럼 이게 자금이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뭐 문제는 뭐냐면 엄청 차이 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투자는 지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거든요. 미래는 금리를 미국이 내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젠가는 다 낮춰줄 거야.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아도 다들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내려올 건데 뭐.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저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금 금리가 4% 정도 되잖아요. 예금 금리가.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대표님께도 여쭤보죠. 한 2, 3년 후에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보다?
2~3년 후에는 뭐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옛날로 정상으로 돌아오면 옛날까지는 네. 아니들 네, 네,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네. 그 낮은 금리라서 이 고생을 네, 그렇죠. 해봤으니 그 중간 어디쯤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2에서 2.5. 그렇지. 예.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오는데 너무 높잖아요. 그렇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이거 내려갈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럼 미래에 어차피 내려갈 건데 그럼 지금 굳이 금리 높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는 거죠. 급기울려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괴로울 거 없습니다. 3일 후에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금리차가 벌어지지만 미래에는 이 금리차가 오히려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부채를 가지신 분들 네네. 빚을 얻어서 샀고 뭐 이런 네네. 분들은 그럼 지금 현재 급기울려는 해야 되네요. 네네. 이제 짜마야 되나요? 네네.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젊은 세대에서 그 영원 챌린지인가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 얼마 안 쓰면서 살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네. 많이 봐요. 2년 전에 저기 그 주식시장도 좋고 코인 가격도 막 오르고 할 때는 그때 이제 플렉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올렸던 그런 너무 많이 봤거든요. 플렉스 예. 영원 챌린지. 예. 어떻게? 근데 그 분위기가 플렉스에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면서 저는 영원 챌린지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저는 이건 대표님께서도 강의하실 때 많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소비라는 건 습관이지 않습니까? 많이 쓰던 사람이 허리띠를 확 졸라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저는 소비가 습관이라는 건데 안 쓰는 습관도 한번 트레이닝이라는 표현이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저도 적절한 단어가 뭔지 몰라서 트레이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분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갖고 있는 것들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으로는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감안을 하게 된다면 이게 체질이 돼야 되겠다. 네, 그렇죠. 이걸 출렁출렁 탈 수 예, 예, 있는 체질이 예. 돼야 되겠네. 옛날의 그 기대보다도 금리가 자주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케이. 하게 되면은 영끌이라든지 무리한 투자에 대한 경계감도 마찬가지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오케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다들 그 생각이잖아요. 과거에 아름답던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낮은 금리로 조만간 회귀할 거야. 이 기대를 조금은 접어두고 접근하시는 오케이.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가계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는 일단은 조금이라도 줄이기 시작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맞아요. 조금씩 줄여보다 보면은 습관이 되면서 정말 너무 커서 이거는 조족지혈이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조금씩 줄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적어도 크게 늘어나는 거는 제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네. 옛날에 금리 1% 2% 수준 네네. 됐을 때 빚을 얻어서 뭔가를 했다면 네네. 다시 그때로 돌아갈 때까지 참자 이게 아니고 네네. 아마 2에서 2%에서 5% 6% 그 중간쯤 어딘가 된다 생각하고 나의 현재 부채 사이즈를 네네. 그 중간에 이렇게 업앤다운스가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부채 사이즈를 가져가라는 네네.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채에 대해서 네, 부채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글쎄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오래 유지하면 오케이. 사실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좀 제한적으로 하고 네. 굉장히 내 포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머지는 과한 부채가 있다면은 조금씩이라도 줄이면서 줄여서. 시작하는 게 저는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마음이 편해지네요. 네. 팀장님 만나니까. 왜냐하면 어떤 분들 인터뷰에 보면 막 9% 간다, 10% 간다, 막 폭삭 망한다, 막 이래갖고 막 네. 지금 당장 그냥 다 팔아버려라. 아, 그래서 네. 갚아라. 막 이러니까 막 듣구나. 그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아, 예. 그렇다고 뭐 또 예. 완전 뚝 떨어진다. 그것도 너무 스스로의 희망 고문 같고 했는데 예, 예.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어차피 우리 빚이 하나도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네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이걸 좀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현재 빚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남한테 툭 터놓고 상담하기도 쉽지 않고 뭐 이런데 자, 지금 그럼 이 가계부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금 해결이 된다 그러면 네네. 금리가 조금 이제 또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만나면 네네. 앞으로 뭐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서서히. 첫 번째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폭발적인 상승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때를 기억을 해보면 그 21년도지 않습니까? 네. 20년도 말부터 맞아요. 21년도. 제가 뭐 주식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강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때 정기예금 금리가 1%가 안 됐어요.
0.9%였습니다. 네, 네, 그럼 네. 제가 그냥 예금을 뭐 권유한다고 해도 0.9에 해드릴게요라고 하면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러면 0.9는 안 되니까 뭔가 다른 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주식이 되는 거고 그게 부동산이 되니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아하. 금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바닥으로 확 내려붙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옛날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상승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것들보다는 조금은 신중하게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절로 분산되겠는데요. 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옛날에는 예금금리 낮으니까 무조건 주식 안 하고 부동산 네. 안 하면 바보 뭐 이렇게 이런, 네네, 그렇죠. 이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예금금리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에서 뭐 1, 2% 더 벗고 신경 쓰느니 그냥 차라리 그냥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아. 네. 이렇게 이런 선택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옛날하고 달리 조금 높게 유지된다면은 1%대는 예금의 의미가 없었지만 그쵸. 예를 들어 3% 정도만 돼도 예금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예, 주식 투자해서 3% 못 벌어요. 오히려. 예, 아니, 그, 이게 이제 너무 끄떡거린다. 예. 너무 끄떡거려. 저는 뭐 예금을 다 하시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옛날에는 제가 생각해도 1%면 참 낮은 건데 네. 3%라든지 그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금이라는 것도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담아야 되는 그런 자산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균등하게 균형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도 어쨌든 그래 돈들이 많다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풀려있던 돈이 너무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려있는데 네. 그럼 작년에는 뭡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년에 막 시장이 흔들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강화도에 갯벌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갯벌을 놀러 갈 때 보면 갯벌로 이제 갯벌 체험이죠. 근데 네. 경운기를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갯벌에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이 조그만 꽃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심이 발동해가지고 너무 신이 났죠. 이거 다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너무 저 혼자 신나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이제 내리시라고 해서 딱 멈추더라고요. 경운기가. 그래서 내려서 멈춰가지고 딱 한 발을 딱 내디뎠는데 앞에 갯벌을 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 싹 사라지죠. 그래서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걔네들은 또 죽은 건 아니죠. 숨었겠죠. 숨어 있을 뿐이지 죽은 게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휘어잡겠다라고 하면 숨는 거예요. 돈이 숨는 거죠. 근데 그 돈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언제 나타나냐면 돈이 개요? 진짜 개처럼 꽃게처럼 확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은 손실이 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그러면 손실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숨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 이렇게 막 조개 캐고 있는데 뒤 이렇게 싹 보잖아요. 그러면은 개가 나와 있어요. 이러고 막 먹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돌면 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신기한 거는 집에 갈 때쯤 되잖아요. 근데 이제 통 갖고 돌아다니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 제가 그냥 저 있는데 반경 일부만 빼고는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쟤는 집에 갈 거라는 걸. 그럼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 걔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학습을 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면 집에 갈 거지 않습니까? 연준이. 올라가겠지.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자산시장이 이렇지? 이 얘기는요. 아니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왜 개들이 나와있지?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과한 표현을 한다면. 오케이.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산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를 인상해서 유동성을 많이 회수를 하고 있더라도 아직까지 풀려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 이것들이 특정 자산으로서의 쏠림을 이렇게 계속 간헐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시장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과열, 미니 버블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니 버블이 어느 분야에 일어나나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거고 네. 물가는 안정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미국 경제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쿨다운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되는 건데 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온 단어거든요.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황에서는 돈이 많이 풀려있을 때 성장이 없으면 이 돈이 어딘가 성장이 있는 곳으로 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희소하게 성장을 나타내는 자산들로 쏠리게 돼요. 오케이. 그게 성장주고 그게 빅테크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그치. 경우도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참 예상하기 힘들었던 거지만 S&P 500 지수 같은 걸 보면은 S&P 500을 표현할 때 7 더하기 493이란 말을 써요. 7개가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뭐 테슬라 네네네. 이런 쪽으로 걔네들이 이제 다 올라가는 거고 네. 나머지가
다 이제 소외가 돼 있는 그런 오케이. 구조죠. 근데 일곱 개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마음에 들고 자산 가격이 계속 뛰고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계속 몰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를 판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버블은 지나봐야겠지만 이쪽이 버블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 네네. 전망이다 하면 이제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주택 시장이에요. 아, 네네네. 네네. 또 경기 전망이면 서민한테 가장 중요한 이제 하반기 전망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만약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안정세로 접어든다고 하면, 아, 네네. 그러면은 부동산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게 부동산 될까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두렵습니다만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예, 바라보는 부동산 예, 이쪽 분야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가 옛날처럼 바닥에 붙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어렵게 만드냐면 영끌 투자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끌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 영끌을 했던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무리한 대출을 받았어 이렇게 바라볼 관점이 아니고요. 그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 5억에 10억 대출을 받아요. 그럼 영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억 대출인데 금리가 2.4%라고 해볼게요. 대출 금리가. 그럼 그때는 금리가 낮았으니까요. 그럼 연으로 따지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한 달로 따지면 200입니다. 네. 그럼 한 달에 200이면은 그분 얘기도 그거죠. 와이프하고 둘이 벌면 200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근데 대신에 200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지는 이걸 감당하는 게 집값 올라가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듣고서 되게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금리가 오르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5%, 6% 이렇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죠. 많이 올라야 3%, 그럼 한 달에 300이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더라도. 여태까지 보니까 그 정도 오르면 많이 오른 건데 부담이 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대로 그래도 합리적인 계획들은 존재했었던 거죠. 그동안 이어져 왔었던 저금리 장기화라는 그 합리적인 기대를 처참히 부숴버린 게 지금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막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영끌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빚내서 하는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주택시장으로의 수요의 유입이 조금은 주춤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틱한 주택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혜자들이 계속 들어올 네, 그렇죠. 수 없는 구조네요. 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걸 바라볼 때도 되게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될 부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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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제 금리 사이드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수요를 대비를 합니다. 근데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만약에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면 이러면은 주택 가격이 또 다르게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하고 공급 요인을 고루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리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옛날보다 절대 금리가 조금은 더 높게 유지가 된다면 네. 수요 사이드에서는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불리한 환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공급 사이드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하.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개인 부채 얘기 계속했는데 기업들 요새 되게 힘들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 올해 초에 되게 위험한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IMF처럼 올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 해고가 일어날 것이다. 막 왜냐하면 기업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아, 네네네.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제 작년도 10월, 11월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요. 네. 그때는 자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1년짜리 예금 금리가 5%를 넘어섰고요. 맞아요. 주택담보대출도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엄청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레고랜드 사태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죠. 유동성이 또 이렇게 숨어있던 유동성이 좀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예금 금리도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낮아졌고 대출 금리 부담도 좀 줄어들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어쩌면은 작년에는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네. 돈이 안 도는 상황, 계속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 계속 숨어 있으니 개들도 죽거든요. 꽃게들도 그 안에서 먹지를 못하니까. 그치. 근데 이게 그 상황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숨통이 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1월에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나은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그 생각을 들으니까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가정까지는 하지 않지만 다만 좀 경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빚을 네. 내서 네네. 막 이렇게 가게 세를 얻고 가게를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좀 해줘야 되고 우리 네네, 집에 와서 그렇습니다. 좀 먹어줘야 되고 네네네. 나는 그 돈을 벌어서 은행에 그 대출 얻은 것들 좀 갚아야 되고 종업원들 월급도 줄 수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래야 이제 북적북적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예.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잘못하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실 때도 결국에는 자본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네네,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금리가 낮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대출을 좀 크게 늘릴 수가 있는 여력이 그쵸? 생기고 그 이자 부담이 커 보이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서 가계가 아무래도 부채 관리가 조금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과는 다른 형태의 금리의 흐름이 이어진다든지 이런 쪽을 조금은 좀 고민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재무 관리를 할 때는 이 금리가 좀 고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조금은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1번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패턴대로 낮은 금리가 오래 유지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빚이 많은 상태에서 너무 중복 투자되어 있는 업종 쪽에 이게 개업을 하게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을 선택하실 때에도 조금은 좀 신중하게 바라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들 소비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이 금리와 비교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소비에서 중요한 거는 금리 네. 이상으로 중요한 게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성장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소비에는 조금은 좀 둔화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컸는데 이게 조금은 좀 그래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이 잘 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수출이 너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막 경계감을 나타내시곤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수출이 그래도 잘 됐을 때는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어느 정도가 가계로 유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여건도 조금은 더 개선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이 16개월 만이지만은 다행히 무역 흑자도 살짝 전환이 됐어요. 이게 옛날만큼 무역 흑자가 커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지만 무역 적자에 있어서는 최악의 국면을 조금은 지나가고 네. 있다 요거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국제 유가가 네.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네, 작년에 국제 유가 한 드럼에 140달러까지 갔거든요. 지금 70달러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쪽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역할을 좀 오케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제 작년에 어려운 양상을 갖다 지나갈 때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던 가게에 정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하면서 보조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좀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게 마중물이 된다면은 소비 심리가 그래도 작년에 그 어려웠던 상황보다는 조금은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소의 금리도 좀 걱정을 덜하게 되고 네네. 소비 심리도 좀 그 걱정을 덜하게 되고 경제 성장도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왜 완전히 지하에서라도 조금 빠져나서 빛이라도 조금만큼 보면 좀 낫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명동이나 광화문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되게, 이제 홍대 쪽에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아유, 예. 반이 외국인. 예, 그만큼 이제 여행객들도 좀 맞아요. 있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가계 경제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투자 전략들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투자 전략을 바라볼 때 네. 뭐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있지만 항상 저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재미없고 이제 좀 따분한 얘기지만 분산 투자, 균형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균형 투자라는 거는 뭐냐면 주식과 안전자산인 예금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나누어 가야 되는데 네, 네. 실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금리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네. 채권이 별로 안 좋았고 네. 오히려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채권을 할 게 아니라 주식을 해야 돼. 네. 그럼 어쩌면은 충분히 그 주식에 대해서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안전자산을 허물면서 이 주식자산,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런 압력을 받는 건 비단 저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네.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균형을 잡아가는 투자, 자칫하면 쏠릴 수 있을 때 이때 자기의 균형을 잡아가는 투자가 지금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균형. 예, 주식 시장이 상반기에 좋았다고 하반기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채권을 전부 허물면서 따라가는 네. 거는 조금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느끼는 게 아무래도 유튜브도 많이 유행을 하고 또 이게 경제에 대한 지식들이 높아지고 지식은 이제 또 이 투자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얻으시다 보니까 다양한 자산들의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가세요. 네, 뭐 예, 근데 달러, 그렇죠. 뭐 N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뭐 얼마 전에 N 샀다 예. 그러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꼭 하나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자산들을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도 환율 오래 봤지만 환율을 때려 맞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달러 원달러 환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두 나라의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그럼 환율을 알려면 한국을 알고 미국도 알아야 돼요. 저는 한국도 잘 모르겠는데 미국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한국도 알고 미국도 안 상태에서 이 둘을 정교한 숫자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 대표님 직원 중에 A 직원과 네. B 직원이 있는데 이 A, B 직원을 정교한 숫자로 정확하게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평가를. 그런 다음에 이 둘을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국가의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거를 그 정교한 숫자로 80억이 인정하는 가격으로 그걸 받아줄 수 있느냐. 이거 정말 어려워. 듣기만 해도. 그래서 환율을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환배팅을 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환배팅으로 달러나 금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엔 같은 걸 접근하시는 거는 낭패를 보실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포트폴리오에 일부 정도 담아두시는 거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네, 그렇죠. 그냥 왜 그러냐면 꾸준히, 달러라는 놈은 다 죽을 때 혼자 탁 튀죠. 그래서 작년 6월, 지금이야 분위기 좋지만 작년 6월로 가보면 다 죽을 때 맞아. 작년 10월, 11월에 그렇게 어려울 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달러만 오르고 나머지 다 죽었거든요. 이런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라든지 엔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자산들이 힘들 때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조금씩 가져가는 거죠. 보험은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보험 뭐 몇 억씩 가입하는 사람 없잖아요. 조금만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달러나 금이나 엔 이런 투자를 하시는 건 저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요새 또 엔 산다고 엔으로 확 갔다가 또 쑥 빠졌다가 막 이러지 말고 그렇죠. 네네네. 다양하게. 네네. 이번에 부장님 저기 책 예. 내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책 받아봤거든요. 네네. 대박. 언제 다 쓰지? 안 바꿔요? 480페이지 정도 되는. 네네. 500페이지 가까이. 그림도 많이 넣고 도표도 많이 넣고 만화도 집어넣고. 네. 그러면 여기 목차를 좀 제가 한번 여러분 잠깐. 저 지금 막 받았거든요. 외환위기, 닷컴버블, 금융위기, 사장은 인플레이션 위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경제에 대해서 다 써있네요. 네네. 좀 이게 썼던 이유가요. 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참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보다 금리가 보다 이렇게 배우는 것도 네네, 있지만 네네. 제가 이제 옛날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느낀 게 역사를 뭐 서기 1년, 2년 이렇게 배우진 않지 않습니까? 네. 임진왜란, 뭐 살수대첩, 사건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그게 반복되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 이렇게 막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은 재미있어서 그 앞뒤가 재밌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7년에 외환위기가 네네네. 사실은 닷컴버블로 이어지고 그 닷컴버블이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금융위기가 코로나 사태와 최근에 인플레이션 사태로 오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를 세운 거죠. 이 네 개의 위기를 포스트로 세우고 아하. 그 앞뒤에 있는 경제에 대한 스토리를 쭉 풀어나가는 예, 그런 형태의 구성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거기에 뭐 달러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그 뒤에 다 몰려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그런 거 한번 쭉 둘러보고 네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겪었던 닷컴버블로 가서 이것들이 그렇죠. 역사적으로 어떻게 연결돼서 또 움직였는지 보고 네 그렇습니다. 아 재밌겠다. 네네. 저도 이제 돌아보면서 보니까 네. 공통점은요.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현재의 아름다운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로 도는 그러니까. 거죠. 예, 단절과 연속이 계속 이어난다. 이러진다고. 중요한 건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 더군다나 또 오건영 선생님은 팀장님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 쉽게 푸는데 선수잖아요. 이제 부채 없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들으시고 많은 힌트를 좀 얻으셨을 것 같고 저는 정말 안정감도 꽤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꼽은 경제 원 포인트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멘탈이 무너질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거든요. 드디어 우리는 이제는 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그 어려운 막 금방 망한다 막 이런 얘기 들으시느냐고 너무 애쓰셨고요. 그것도 듣느냐고 얼마나 가슴이 쿵당거리는지 몰라요. 이제 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우리 하반기를 좀 잘 기획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